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을 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잔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또 한 떡이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보에 있는 찬송 4개 있는 향유과 부르시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일터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우리 정재영 자매님,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 아, 예,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이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현희 전사님께서 우리 결혼을 하시고 지금 신혼여행 중에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뚱땅뚱땅 음악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결 전사님이 단장으로 또 섬기고 있고 우리 몇몇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아닌 청년들도 있지만 그 공연이 있는데 세 번째가 됐습니다. 벌써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구제와 장학을 위해서 또 이 세 번째는 우리 철길 건너에 가면 나섬의 집이라고 나눔과 섬김의 집이라고 하는 청소년 보호 시설 입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서 있는 아이들인데 유치원 아이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있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일반 가정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한 지금 7명 정도 지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곳을 돕기 위한 그런 공연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을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는 바꿔서 이번 주에 우리 김나무 형제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43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신앙 우리 신앙 다음에 붙이는 그 단어 중에 아마 가장 잘 붙는 단어는 생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신앙은 생활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또 일상적인 일들 하는 것처럼 신앙이야말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활 할 때 그 생활자가 붙는 앞에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른 생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국민 교육을 잘 받은 우리가 생활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생활이 돼야 합니다. 신앙이 어떤 의식, 어떤 종교가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하죠. 그 생활은 대부분 어떤 게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습관
습관, 이게 좀 나쁘게 되면 습관적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습관화가 되어질 때 그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아주 힘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지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거기에다가 좀 글자 하나를 더 붙였죠. 주의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성수주의라고 거룩하게 숫자는 지킬 숫자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성수주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요일을 우리가 썬데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 로즈데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도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삼아서 일요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에는 조금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있냐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면 누구 날이 되는 거예요? 내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주일은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활이 그렇게 이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따로 일요일날 주일날 살아가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실은 일요일부터 시작되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일주간 7일이 168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일요일을 주님이다라고 못 박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한편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일요일에 대한 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잘못됐다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일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면 혼났거든요. 사실은 일요일이 어디냐 주일이지.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사 시절에도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광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난이 있었는데 벽에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앞핀으로 꽂아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일요일 몇 시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당장 부르시더라고요. 일요일이 어디냐고 전도사가 그렇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일 꼭 이렇게 쓰곤 했는데. 이게 주일이요. 이 일요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우리가 드려진다고 하는 그 상징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원리는 프린시플은 원칙은 우리의 삶에 모두가 예배가 돼야 되죠. 밥 먹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까? 예, 밥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죠. 아니 심지어는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든 친구를 만나는 일도 공부를 하는 일도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받고 그것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정한 시간에 그렇게 모여서 구별되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종의 드라마 같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목사입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드라마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가 뭐예요? 구약으로 바꾸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것은 제물입니다. 제사에서 그 제물 중에 어떤 게 제물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제물
물론 시간도 재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도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죠. 내가 재물이에요. 내가 재물이. 근데 이 재물이 산 재물이란 문제입니다. 죽은 재물을 양을 죽여서 갖고 왔으면요, 제단에 그 불 붙는 제단에 제단에 죽은 양을 올려놓으면 꼼짝 않고 있죠. 다 탈 때까지. 근데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채로 제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뜨거우면? 정신이 없을 땐 올라가 있는데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뜨거 하고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재물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려라. 산재물로 드려라. 라고 하죠. 이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사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세크리파이스죠.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제사가 아니듯 희생이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야구장, 우리 이제 요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요 아주 열광합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합니다. 어떤 특정 팀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수 있죠. 팬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입장권 희생입니까? 시간을 들여서 자기 어떤 즐거움, 우리가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찬양대, 오케스트라, 심지어는 오케스트라까지 할 수 있고 아주 달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설교를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복 달라고 하면서 그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속에 희생이 없다면, 무엇인가 희생,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내 희생이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어쩌면 희생일 수 있고요. 우리가 섬김도 어쩌면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희생 속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헌금도 자랑이 될 수 있죠. 뽐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깨알 같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죠. 봉사도 찬양을 하면서도 이것이 희생이고 섬김이고 봉사일 수 있지만 어쩌면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나친 막 자기 학대적인 헌신, 내 몸을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를 뽐내는 그런 헌신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일주일 168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특별히 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라마로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168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편리한 시간, 이번 주에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 몸도 피곤하니까 오후 한 3시쯤에 모여서 하죠. 혼자 나 혼자 예배하겠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은 희생이 없는 야구장에 가서 열광하고 즐거움을 얻는 팬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좀 피곤한 몸이긴 합니다. 어제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피곤하지만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거거든요. 오늘 자서 내일 일어나기.
오늘 자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오늘 자서 오늘 일어나죠. 오늘 자서 내일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래야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려야,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시간 드려지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이 일주일 7일 중에 작은 부분 같은데, 교회에서 힘들고 교회에서 억눌리고 교회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일주일이 아주 찌뿌둥합니다. 근데 만약에 찌뿌둥한 뭐 예배를 아무렇게 드려도 일주일 동안 아무리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성도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주일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근데 주일날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이 활기찹니다. 일주일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일주일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마치 마약 하듯이 몰핀 주사 맞듯이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아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고 막 하면서 힘을 얻고 이 몰핀 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예배의 중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예배 가운데, 우리 특별히 개신교 예배 가운데 중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앞부분에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말씀을 나누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어쩌면 앞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실, 우리들에게 주실 것, 우리들이 물론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저게 있냐면,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읽었습니다. 일어서서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리고 나서 강론은 오히려 앉아서 했어요. 오히려 말씀 읽는 것, 왜냐하면 강론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의 해석, 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읽는 시간 자체는 100%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든 감동을 받지 못하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순도 100%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날고기를 그냥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를 설교자가 먼저 곱씹어서 먼저 그것을 잘 요리를 해서, 좋은 요리사가, 요리자라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잘 익혀서, 익히다의 반대, 뭐 설익다. 어쩌면 이제 나도 오늘 설교를 설익은 설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묵상이 안 되고 내가 충분히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있죠. 어떨 땐 날 것 그대로의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자마자 졸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나오지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그냥 순수한 헬라인이었다면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헬라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백 년 이상 헬라 지역에 그 지중해 일대에 그렇게 가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히브리 문화도 많은 부분 상실한 흩어진 유대인,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야훼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과의 접견을 요청을 했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이야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런 사람 데리고 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냐고, 그것이 해외까지 퍼져서 많은 우리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로마의 장군이,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그때 월계수를 흔들며 그렇게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연도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고무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죽으려니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니, 나만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너희 생명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을 나를 위하여 사랑,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얻을 때, 이때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때가 십자가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예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까지는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셔서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32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2절의 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중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영광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영광이 그 들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예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인자가 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4절에 무리가 대중들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되 근데 대답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라고 들었는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의 반대 뜻이라는 거죠. 영원하다 반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십자가인지는 몰랐지만 인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은 알아들었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물어봅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호칭 중에 예수님이 자기 칭호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말할 때 예수님이 자기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옛날 임금들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짐. 예, 잘하시네요. 짐. 예. 짐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가. 아주 겸손한 자기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이해를 했어요. 죽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에 반대 죽는 것이란. 근데 인자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왕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 줄 알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들린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자가 죽는다니. 그래서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그럼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무리들이 했습니다. 군중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개혁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고 싶을 정도로 권세를 얻고 싶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메시아가 죽으신다면 당장 의문을 품어야 될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 품어야죠. 제자들. 그래서 이 질문은 누가 했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차마 묻지 못합니다. 인자가 누구시?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그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달려야 된다니요. 인자가 높임을 받고 인자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니요. 도대체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근데 제자들은 차마 묻지 못합니다. 왜 묻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끝에 막 나사로도 살리고 지금 헬라인들도 막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그 클라이막스에 와가지고는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것만큼 황당한 게 없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내가 다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못하러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내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차마 그것을 물어보면 모든 것이 없어질까봐 제자들은 그것마저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군중들은요 잃어버릴 게 없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메시아, 로마 개선장군처럼 사람들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와 항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달려야 한다니,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니. 무리들은요, 이 군중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니는 이 군중들은 마치 야구장에 있는 팬들처럼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고, 인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런 예수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35절 36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런 답변은 일종의 동문서답입니다. 인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래 그 인자는 말이야 하고 인자를 설명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35절 36절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니 지금 질문은 뭐예요? 인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빛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의 특징은, 이 빛의 특징은 한시성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이 마냥 있을 것 같죠? 젊음도 잠깐입니다. 젊음도 잠깐.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하실이에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이게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마 그 다음부터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여러분, 빛은요, 빛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빛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게 됩니다. 어둠에. 그래서 35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때 다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네. 만약에 우리가 셧다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다닌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아마 좌충우돌 할 것입니다.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혼란과 혼돈은 어디서 오냐면 어둠에서 옵니다.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빛이 없진 않습니다. 어떤 빛이 있냐면 유사빛이 있습니다. 가짜빛이 있어요. 뭐가 가짜빛이냐? 교회 안에도 가짜빛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번영, 성공, 풍요, 축복의 빛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이 풍요에만, 번영에만, 축복에만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갑니다. 그것이 유사빛, 가짜빛, 빛을 가장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어둠이 만약에 셧다운이 되면 제일 좋은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 지하실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야죠. 자꾸만 여기 움직이다 보면 다치고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우리가 막 움직입니다. 아마 누구냐면 당장에 핸드폰부터 켜시겠죠? 유사빛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그 작은 빛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고가 납니다. 세상에 왜 혼돈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아픔,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사빛, 가짜빛.
박자빛이 있어요. 세상도 빛 역할을 합니다. 세상도 아주 폼나는 세상이 자본주의의 찬란한 그런 문화가 문명이 우리들을 그것이 쾌락이 풍요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마치 나방이 불빛을 보고 달려들 때 그만 자기 몸을 다 불태우고 끝나는 것처럼 세상의 빛은 그러하죠. 예수님의 빛은 참된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빛. 그래서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빛의 이 진리의 참된 빛의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생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갈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ner light, 내적인 빛이 있습니다. 내 안을 내 속을 밝혀주는 빛이 있습니다. 신앙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참 진리의 특징이 빛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빛을 우리 안에 주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의 특징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뭐였어요? 인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런데 인자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문서답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빛이 있다. 빛이 잠시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녀라. 너희가 빛을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 빛이 누굽니까?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숨으십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동문서답같이 빛 얘기를 하시고서는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지금 무리가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요까지의 사건을 요한이 37절부터 43절까지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그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해설입니다. 뭐라고 해설했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표적, 마지막 표적이 뭐였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표적은 일곱 가지 표적입니다. 아, 벌써 숫자가 일곱 가지라는 예수님 일곱 가지밖에 안 하셨겠어요? 아니죠.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중에 그 많은 표적 중에 일곱 가지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에서 시작해서 일곱 번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그 사건을 이 일을 놓고 설명을 합니다. 아, 이 일을 놓고 요한이 벌떡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 아, 이 일은 이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구약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들면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 여기 반복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예, 이 53장 1절이죠. 주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해낸 것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제서 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놓고 그 말씀이 생각 아하 그 말씀이었구나. 그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이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함인 것이라. 예, 40절에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스랍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고 옷자락이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성전에 내려옵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를 하면서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거룩한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태어나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구약의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반대로 내 이 추악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그 스랍 중에 한 명이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 그러니까 네 그 사해진 입을 가지고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니까 그 입술을 지짐을 받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이야기 그 뜻을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제자라는 이름으로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유대인의 관원들입니다.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누구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아니 37절에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42절에는 오히려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제명 당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CIA의 그 비밀을 폭로를 해가지고 러시아 공항에 갔더니 미국에서 조치한 게 뭐였냐면 시민권을 상실한 거예요. 시민권을 말소를 한 겁니다. 아, 그건 국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제명 처분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이건 정말 두려운 거죠.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드러내지 말하지 못했다.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37절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42절에는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설픈 반응입니다. 어설픈 믿음이, 고백이 없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무서우니까. 왜? 위험하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고백이 넘칩니다. 오늘날을 여러분, 아마 오늘도 서울 대교회, 아주 대형교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흘러넘치는 찬양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찬양이 말로 만약 그 찬양이야말로 우리들의 고백의 상징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찬양마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마저, 이 고백마저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 당시에 관원들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날은 고백이 많아요. 고백이 넘쳐납니다. 찬양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 찬양마저 우리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어떤 위해를 가하면 당장 그것은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박해가 없어요. 위험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은 가짜 고백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7절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41절에 믿는 자가 많았다 하는 이 이야기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셨습니다. 그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쫓아 자기 길로 가기 바빴습니다. 무리들, 군중들도 그렇고 관원들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감동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고백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이 관원들도 그렇고 다 어설픈 신앙, 설익은 믿음의 고백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믿음도 그러할런지 모릅니다. 유사 빛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거짓된 고백으로 찬란하게 상품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들이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터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속에서 다녀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냥 있을 것 같죠. 우리 이런 상황이 마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음이 잠깐이듯 어쩌면 빛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따라 자유를 누리고 빛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빛은 어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빛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모시고 섬기고 쫓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갈릴리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한 사건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쫓아가며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입술만의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산 제물로 드리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민수기 강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나요? 네. 우리 저기 식사 좀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